안녕하십니까. 21년도에 목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목포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순경 박시훈입니다. 경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만큼 직업에 대한 자부심 또한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. 목포대학교가 국립대이기도 하고 집과 가까운 점 또한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. 외부인들도 학교를 찾을 만큼 봄에는 예쁘게 벚꽃이 피고요. 후문의 맛집도 많은 것 같습니다. 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이라기보다는 경찰 채용시험과 관련된 가산점이 되는 자격들이 있습니다. 일종 대형이나 실용글쓰기, 그리고 무도 단증 등이 있습니다. 학교 편의시설 중에서 헬스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경찰에 입직하게 된 경로가 법학특채라는 채용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는데, 제가 좋아하는 법 과목들만을 시험을 보고 경찰에 입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교내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장소는 과실인 것 같습니다. 과실에 공강 시간에 앉아있으면 선후배분들과 교류도 할 수 있고 인사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학교를 다니면서 도서관이 되게 크게 잘 돼 있어서 책을 빌리기도 좋고 모바일로도 빌릴 수 있어서 학습을 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에 남는 건 동기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. 동기들끼리도 친하게 지내고 학교 선후배분들과도 많이 교류하면서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